영수증 필요한 사람들 얘기하고. 자, 가자. 대충 이제 문제는 봤을 거야. 당연히 3분 안에는 풀 수 없는 문제고, 당연히 너희가 숙제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주시자, 깜깜해. 예를 들어. 자, 기억나지? 예를 들면 뭐 한다? 예. 예를 든다. 예를 들면, 반드시 예를 들어봐라. 알겠지? 자, 얘가 예시로 4를 줬으니까 한번 해보자. n에다 4를 대입하자. n에다가 4를 대입하면 저 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3에 2k-1제곱입니다. 막대기 k는 자연수고요. 얘가 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되겠네요. 그럼 k가 1부터 4까지니까 넣으면 되겠네. 어디서 나올 거? 1 넣으면 뭐지? 3에 1제곱. 2 넣으면 3제곱. 3 넣으면 3에 5제곱. 4 넣으면 3에 7제곱. 자, 여기까지 했다. 괜찮지?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수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값 하자. 당연히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증검다리 되기. 곱하면? 3이 4제곱. 곱하면? 6제곱. 곱하면? 8. 그래, 이렇게. 쭉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곱하면? 8, 0, 20. 곱하면? 10. 됐죠. 한 개 부족한데? 자, 얘 말이지. 몇 제곱? 10. 얘가 바로, 전체. 이거 다른 거지? 이거 S라고 한대. 여기야? 그래서 F4가 5라는 거네. 그렇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자, 다음 별표. 기억나지? 별표. 별표. 몇 개 안 되잖아. 야, 이거 합쳐서 10개밖에 안 되네. 적당하면 뭐 하기로? 그렇지. 10개밖에 안 되는 거야. 적당하면 직대는 하잖아. 자, 근데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얘들아, 노가다 뜰 때는 무슨 표? 노가다 표 분명 알려줬다. 알지? 노가다 표 알려줬던 거 잘 써. 봐봐. F1. 근데 귀찮아서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적겠다. 됐지? 근데 얘가 뭐 알려줬냐면 F4가 5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여기 5라고 적고 나머지만 한번 세보자.
근데 1은 하면 안 되네? 줄게. 2부터네? F2 할게. F2 하자. 몇 개 해보면 될 것 같은데, N에다가 2를 넣으면, 얘가 1부터 2가 되는 거니까, 1부터 2가 되는 거니까, 결국엔 원소가 뭐가 나오냐면, 3의 1제곱이랑 3의 3제곱인데, 여기서 서로 다른 거 곱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한 개밖에 없겠네? 그래서 얘 1이네. 됐지? 자, 또 얘네 3 넣자. N에 3을 집어넣으면은, 1부터 3까지가 되는, 솔직히 말해, 일부러 머리에 물 묻히고 온 거 아니야? 그치? 누가 봐도 일부러 머리에 물 묻히고 온 거야. 자기는 머리 말릴 시간도 없이 빨리 묻고 옵니다. 이런 걸 어필하기 위해서. 아, 저 화장실 물의 느낌이다. 자, 간다. 자, 이거 하자. 이거 하면은 3의 1제곱, 3의 3제곱, 3의 5제곱 되는 거니까. 곱하자. 곱하면 3의 4제곱, 곱하면 6제곱, 곱하면 8제곱. 몇 개? 누가 봐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겠네. 그치? 등차 수열이니까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거 1, 4, 5, 뭐 7, 9, 11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11이 없네? 이럴 거 있지? 맞지? 이렇게 되겠네. 괜찮지? 자, 등차 수열 한 번씩 뜨자. 등차 수열은 누구냐? 10. 한 몇 개야? 10개? 5개. 어떡하지? 뭐 옵션 안 세운 거. 시킨 대로 하자. 자, 준비됐으면, 자, 필기할 거 필기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H96 하겠습니다. 자, 별표 잘 정리해. H96. 자, 3분 되세요. 시작. 별표 필기하시고, 3분. H96. 풀었던 사람들도 다시 도전하는 거야. 풀었던 사람들은 목표가 31분 안에 푸는 거야. 지워도 되지? 죽나?
자, H96 맞춘 사람 있냐? 응. H96의 정답 110. 맞춘 사람 없겠지? 빨리 현관문 치자. 그러면 현관문 치자. 현관문 치자. 야, 못 맞추는 게 당연히 안 되었으니까 봐봐. 루트 K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N이 된다. 루트 K를 반올림하면 있잖아 N이 된대. 이거 식으로 바꾸자. 이게 무슨 뜻이야? 식으로 바꾸자. 루트 K는 이거야? 이런 뜻이야. N-2분의 1 이상이라고. 그러면 반올림하면 N 되잖아. 또 누구보다 작아야 돼? N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다. 되겠어? 응. 그럼 봐봐. 여기 사이에 있는 놈이면 반올림하면 N 될 거 아니야. 처음 보지? 당연히 처음 보지. 선생님도 처음 봤어. 알았어. 근데 평가원 문제야. 그러니까 이 표현 알아주자고. 아, 반올림해가지고 N 된다는 것은 얘랑 얘 사이구나. 근데 주인공이 루트 K는 아닌가 봐. K인가 봐. 그래서 양변 뭐 할까? 어, 제곱할게. 얘 제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4분의 1. 그러면 얘가 K가 되고 얘는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1이 되나 봐. 야, 근데 머리 좀 굴려봐. K가 뭐라 그랬어, 여기서? 자연수라고 그랬지. 아, 얘 자연수야. 그럼 이렇게 바꿔주겠어? 바꿔줄까? 야, 얘 이상 자연수 누구부터야? 얘 이상 자연수. 얘 자연수는 아니잖아. 뭐라고? 1 n제곱 마이너스 n 이거부터야? 평면식. 어, 얘 자연수가 아니야. 얘 때문에 얘보다 큰 자연수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때부터겠지. 어떡하지? 어. 내가 만약에 4 플러스 4분의 1이라 생각해봐. 그러면 4 플러스 1부터겠지. 그치? 그래서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자, 찾았어. 야, 얘는? 얘보다 작아야 돼. 빨리 와. 누구부터 돼? N제곱 플러스. 그렇지. N제곱 플러스 N부터 된다고. 됐어. 아, 이렇게. 됐어. 야,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있으래. 그럼 풀게. 춥냐? 추워? 안 추워? 어. 아, 이제 다 말이 없어서. 벙어린 줄 알았어. 그렇지. 적극적으로 의사를 좀 표현 좀 해봐. 자, 그럼 얘들아.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자연수 있으래. 못하면 뒤져 진짜. 두 개 뭐 하면 돼? 네. 빼고 어, 1 더 해야 되지? 두 개 더 모으니까. 아, 두 개 빼고 1 더 하는 거야? 맞지? 여기 사이에 저, 자연수 개수라. 맞지? 해서 빼자. 빼면 2n 마이너스 1 두 개 빼면 근데 더하기 1 그래서 2n 이 바로 저 an이라고. 그래서 정답 시그마 2i네. 2i? 2i 되는 거니까 얘는 110이겠지. 네. 선생님 전화 안 받아요. 아, 잘 자고 있겠네요. 아, 전화 어머 줄게.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민서 준이죠? 아니, 됐어요. 됐어? 형아, 되냐? 해석이 되냐? 어.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거 표현 되는 거야? 연습? 야, 다행히 연습 안 하고 잘 못 푼다.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H99 갑시다. H99, 어, 3번. 자, H100은 지우자. 설마 오메가를 물어보겠냐?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넘어가자. 자, 간다. 피가 2 이상이, 2 이상이 자유수라고 했지? 오케이. 항상 이건 체크하고, 조건.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불러.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 이 시기로 뭐라 그래, 세월전. 저마시. 뭐지? 자, 저마시. 발표. 낯선 수행이 등장하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대입해서 규칙성을 찾는 게 가장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지. 아, 저거 보고 나도 처음 봤어. 대입할래. 자, 대입한다. P2라고 쳐보자. P2. 근데 항상 대입할 때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노가다표. 알죠? 그래야 뭔가 규칙이 보인다고. 그래서 봐봐. P가 2일 때를 한번 해볼게. P2 넣잖아. 그럼 이게 성립하는 거야. A1을 넣으면 돼. P가 2라고 그랬지? 여기 넣으면, 여기가 이제 1 되는 거지? 그래서 K가 1부터 1까지가 돼.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넣을 수 있어? 넣으면 A2는 A1에다가 1을 더하고. 그래서 얘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1이 돼. 1을 넣는 거지. 아, 똑같이. 여기까지 다 했을걸? 다음 거 가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주기수열이지? 주기수열? 주기가 몇이야? P 맞지? P를 간격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잖아, 맞지? 주기수열 따라서 지금 P가 2라고 했으니까 이게 성립하네? A K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얘랑 같대. 아, 두 칸 차이나 할 때마다 같대. 하자. 그럼 두 칸 차이, 얘 몇이야? 0. 두 칸 차이, 0. 0. 0. 이게 된다는 거네. 두 칸 차이, 1. 1. 1. 1. 아, 주기수열이네. 자, 여기까지는 다 보였지? 자, P 한번 3 넣어볼게. P 3 넣으면은, K가 1부터 2까지가 돼. 뭔가 부족하네? 왜 할게? 여기. 자, P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1부터 얘가 2까지가 될 거야. 따라서 A2는 A1 플러스 1이 되고 A3는 A2 플러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아, 계속 1씩 더해 간대. 여기 0이야? 1 더한대. 여기 1이야? 1 더한대, 이렇게. A3까지만 성립한대. 또 다음은. 아, 주기가 3일. 그래서 012, 012, 012, 0 이렇게 반복. 뭐가? P가 3. 당연히 P가 4일 때도 해보면 0, 1, 2, 3, 0, 1, 2, 3, 0, 1, 2, 3 같아. 뭔 소리인지 알았지? 한 번만 더 쓸게. P가 오면 0, 1, 2, 3, 4, 0, 1, 2, 3, 4 하니까 규칙이 보이는 거야. 맞지? 자, 기억부터 이제 검증 들어가자. 기억부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AK는 2 곱하기 AK야. 봐봐. 항의 넘버가 두 배 차이 나면 함수 값도 두 배 차이 나는데? 아니, 말 되나? 항의 넘버가 두 배 차이 나거든? 그렇다고 함수 값이 두 배는 아닌 것 같은데. 비가. 말이 안 됐어. 반복 가자. 자, 니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P까지 한번 더해보시지. 그게 2분의 P, P-1이니? 물어보고. 아, P가 뭔데? 아, P, 여기서 P가 몇이야? 2야? 그럼 2, 3까지 합하래. 이 라인까지 합치네. 네? P가 3일 때. 여기까지 합치네. P가 4일 때. 아니, 뭐야. 여기까지 합치네. 자, 수학 공부하는 사람이 다시 별로. 숫자 3개 이상의 나열에 대해서. 숫자 3개 이상의 나열에 대해서 당연히 1반항을 만들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는 기본 소야. 너무 규칙적이야. 그치?
어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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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만원 시키자 봐봐 얘는 있잖아 얘까지 더하면 얘보다 한 개 줄어든 곳까지 더한다 얘도 봐봐 얘보다 한 개 줄어든 곳까지 더하는 거야 맞지? 아 얘도 한 개 줄어든 곳까지 더한다고? 따라서 아 너 8까지 더할래?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너의 넘버보다 P의 넘버보다 한 개 줄어든 아 너까지 더한 거겠지 당연한 거야 그치? 해서 얘는 당연한 거네 이거 2분의 P P-1 맞네요 그래서 맞다 될까? 자 빨리 질문 있으면 해 질문 없으면 나와서 한 명 노래 해 알았어 그냥 할게 말을 못해 한마디 좀 해 이게 한마디야? 고맙다 진짜 홍에 대고 메아리 치는 것 같아. 야, 홍에 대고 메아리 치면은, 맞지? 반대 산이 야구 하면은 야구라고 돌려줘. 그 너네 안 돌려줘. 이거 가자, 마지막. 자, 이거 뭐야? AP 더하기 AEP. 봤나? AP 더하기 AEP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AKP. 자, KP는 몇이네? 찾자. 해보자. 규칙 찾아봐. P번째. P번째 P번째 얘 몇이야? 1 2P번째는? 1 3P번째 아 그렇구나 오케이 이런 느낌 알았어 다음 얘 봐 P번째 몇이야? 2 2P는? 2 3P는? 2 예 P번째 어 2P 아 그렇구나 규칙 발견했어? P보다 살짝? 작은 거? 아, 피마이너스 1이네. 피마이너스 1. 다 피마이너스 1. 피마이너스 1이 몇 개야? K. 그래서 K의 피마이너스 1. 아, 이렇게 규칙을 찾는 애야. 됐지? 어. 규칙 찾는 싸움이었어. 노가다 표의 위력을 알겠니? 봐봐. 이렇게 펼쳐보니까 잘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자 다음 거 갑시다 H258 갑시다 H258 3분 시작
경험 안 해. 아, 개념 들어봤다. 맞췄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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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한 개 더 먹어.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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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빨리 그럼 같이 쇼생한테 가서 빨리 물 떠달라고 그래. 자, 끝. 자, 갑니다. 나 이 사각형 넓이 한번 구해보래. 이 길이 뭐라고 그랬지? 길이가 뭐야? 루트 4인치 곱해서요? 야, 이거 루트 4인치 곱해서 1 한다, 얘가. 자, 야, 이 사각형 넓이 어디 구하냐? 어디 구해? 당연히 생각 났지? 자, 사각형 플러스 사각형 넓이 플러스 두 대각선. 공식이 있지? 공식이 있지? 뭐야? 2분의 1 AB 사이즈 4. 삼각형이랑 똑같지? 다시 한번 정리. 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기 세타야. 이거 A야? 이거 B야? 그러면은 넓이는 2분의 1 AB 사이즈 4. 증명할 시간은 이제 없으니까 자, 넘어가자. 그래서 당연히 얘 길이 나왔으니까 얘 길이만 구하면 돼. 맞지? 얘만 구하면 돼. 자, 그래서 아이디어 배우냐?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지 않냐, 이거? 평행이동? 얘 평행이동 하잖아. 옮겨. 얘랑 이렇게 똑같지. 똑같은 거 아니야? 맞지? 얘랑 이렇게 똑같겠지. 봐봐. 또, 봐봐. 얘. 얘도 옮겨. 똑같은 거 아니야. 맞지? 아. 근데 이게 몇 도래? 뭐가 보여? 두 글자? 합동. 합동이지? 왜? 합동이잖아. 봐봐. 여기 간다? 여기 동그라미. 여기 90도니까 여기 뭐라고? X? 그럼 동그라미에 X 합친 게 몇 도? 90도. 근데 여기랑 여기 합친 것도 90도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 뭐야? 동그라미. 그렇지.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그렇지. 합동이잖아. 맞지? 아. 그래서 이 합동이야. 다시. 자, 여기서 배운 거 합동. 직각삼각형. 맞지? 거의 비슷한 아이디어 같아.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 하면은, 얘들아. 항상 우리 닮음을 의심하자. 괜찮지? 닮음 의심하자. 얘랑 얘랑 똑같다고. 똑같아. 맞지? 완벽하게 똑같아. 이 길이 똑같아. 각도 똑같아. 아, 합동이다. 됐네? 그러면 결론. 얘랑 얘의 길이가 같다. 합동이니까. 됐다. 그러면 저 사각형 넓이는 S는 2분의 1. 하나의 길이가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4인 제곱 플러스 1 하면 되겠네? 맞지? 왜 순간 삐졌어? 아니요. 표정이 왜 삐졌어? 안 삐진 거야? 표정이 너무 개운해 보여가지고 한 나는 고3인데 한 8시간 잔 줄 알았지. 잤어요. 8시간 잤어? 그렇구나. 그럼 조용히 말해. 그걸 대놓고 말하면 사람이 마치 무슨 생각하고 있어. 어째? 윤진아 무슨 생각했어? 내가 8시간 잤대. 어디 생각했어? 부럽다. 부럽다? 난 9시간 잤는데. 이 생각했지. 됐지? 그래서 시그마 돌면 됩니다. 너무 좁아 문제였다. 세상에 이거 푼 사람이 아니야. 이런! 태석 너 맞춘 거냐, 그러면? 아다리 올린 거 아니야? 아다리지. 맞지? 이거 괜히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서 찍은 거 아니야? 넘어갑시다. 자, H119. 자, H119 갑시다. 야, 얘들아. 29번이래. H120 29번이거든? 혹시 맞춘 사람 있냐? 이거는 선생님 너희들의 실력을 봤을 때 이거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클래스를 가진 문제인데 3번만 줄게.
빨리 문제 구경이나 해. 알겠지? 그냥 놀러 왔다 생각하고. 여행 가면 너도 경치 구경하잖아. 언제? 경치가 좋은지 안 좋은지 문제 구경 좀 해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있으니까. 최대한 접근해보는 거야. 최대한. 자보려는 거 아니지? 하자. 야, 니들 개차술 들어갔냐? 개차술 들어갔어? 아, 들어본 적 있어? 지금 뭐 들었어? 태서 개차술 들어본 적 있냐? 어, 들어봤어? 아, 쟤 너 내가 맞췄지? 어, 너 내가 맞췄는데? 해볼게. 자, 얘들아. 일단, 미리 공부하자. AM 플러스 1는 AN 플러스 FA. 자, 무슨 식이야? 퇴근찬? 어, 점화식이지? 자, 이거 개차술 점화식이거든? 이거 수학적 계산법에서 배울 건데, 여기 나왔으니까 미리 가르친다. 자, 봐봐.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첫 번째, 교과서적인 풀이를 먼저 보여줄게. 정석이야. 정석이야. 넘겨. 넘겨. 그러면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fn이네. 이거, 이거 개념부터 다 있다. 형광펜만 치면 돼. 봐봐.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해. 얘네다가 1 대입하고, n에다가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땡땡땡, 그리고 n-1까지 다 대입해. 출발. n에다가 1 대입하면 a2-a1 되는 거고, n에다가 a3-a2 되는 거고, a4-a3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f1, 그리고 얘는 f2, 그리고 얘가 f3이야. 괜찮지? 자, n-1을 대입해봐.
그럼 AN 되겠고 마이너스 AM-1이 되겠고 얘는 FN-1이 되겠다. 얘를 다 뭐해? 다 뭐해? 뭐해? 포함하면 어떻게 돼? 속옷 동의하지? 그래서 여기 더하면? 여기 더하면 AN 마이너스 AE 되겠고 얘는 1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되겠지? 당연히 규칙적인 수의 나열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괜찮지? 아 목표가 AN이야? 목표가 AN이니까 나오는 거 이제 자 1번 AN은 초항에다가 시그마 여기 H 예. 얘를 1부터 N-1까지 시그마 돌리면 나와 됐지? 그래서 다시 만약에 얘가 어떤 이전에 있는 항에다가 어떤 n식을 더해서 다음 항이 되면 넘겨서 그냥 소거해 알겠지? 하라고 자 연습할게 봐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자 이걸 하십니다 en이라고 했죠 괜찮지? 자 가는 거야 만약에 까먹었으면 대입하라고 그냥 대입해 까먹었으면 그냥 열심히 대입해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얘는 1 대입했으니까 2 얘는 2를 대입했으니까 4 해서 얘는 n-1을 대입했으니까 2에 n-1 자 더하면 된다 그러면 an-ae는 여기부터 여기 더하면 돼요 아 지금 할 수 있지? 자 2로 묶으면 2분의 n n-1 되는 거니까 해서 톡톡 해서 an은 a1 플러스 n의 n-1 이렇게 됐지? 그래서 다시 말할게 야 이거 도저히 못 외우겠다 근데 이거 외워야 돼 당연히 넘겨서 1 넣고 n-1까지 넣어가지고 다 더하세요 an 나옵니다 됐지? 됐지? 자 이게 정석이야 근데 속해법 다시 속해법 자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봐봐 이거 나왔지? 이렇게 넣어 뭐라고 따라서 AN은 A1까지 써 A1은 분명히 줄 거야 그리고 얘 있지? FM 얘를 뭐라고 넣어 넣으면 어떻게 돼? 시그마 이렇게 1부터 어디까지? 몇만 쓸까지? 똑같은 거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계속 얘기. 자, 적골이지, 적골. 적골? 우리는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이런 골을 우리는 개차수. 저게 정석이고 교과서 풀이긴 맞는데, 근데 이거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치? 이거 1분 걸린다고 5초 컷 해야 돼 5초 컷 다시 정리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A1 A2 A3 A4 이렇게 AN까지 있어 이렇게 봐봐 이전에 있는 항에다가 얘를 더하면 다음 게 된대 그래서 봐봐 여기서 더하기 F1을 하면 얘가 돼 다음 얘랑 얘를 더하 여기서 F2를 더하면 A3이 되네 여기서 F3을 더하면 얘가 되네 납득해봐 그냥 납득해봐 여기서 이거 3개를 더하면 당연히 얘가 되네 맞지? 이게 차이니까 3개 더하면 얘 되겠지 납득해? 결론이야 봐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 이거. 여기에 FN-, 이게 FN-3가 있을까 왜? 한 칸씩 줄어들었으니까 여기 한 칸 줄어들면 얘 있을 거야? 결론 얘다 얘를 다 더하면 우리의 목표 1만원이 이상하다 돼 그래서 아 AN은 이 초항에다가 이 규칙을 더하면 된다
그러면은 n번째 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갈게. 여기서 이걸로 갈게. 자, 왜 개차수의 분가? 개차가 뭐냐면 항과 항 사이의 차를 개차한대. 이 개차가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을 우리는 개차수열이라고 하고, 앞으로 이런 꼴이 등장하면은 이 공식에 대입해서 끝낼게. 될까? 될까? 자, AN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N의 N 플러스 1 분의 2래. A1은 1이래. 됐지?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보자마자 어? 개차수열이네. 두 개 뺀 게 N식이네. 아, 개차수열이구나. 해서 AN은 A1에다가 이 둘 사이의 규칙, 너를 여기 넣겠다. 넣겠다. 해서 K는 0부터 N-1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자는 거야. 그렇지? 자, 이게 기본 점화식 3번 개차수열. 여기까지. 그치? 자, 당연히 알아야 돼. 얘들아,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아, 배고프다. 향수라도 먹어야겠다. 향수 마실 사람? 승우야? 아, 자, 물어봐. 태석아, 향수 좋아하냐? 술 마실래, 그냥? 술 한잔 하자. 어린이 죽는 건 맛있는 거야. 괜찮아? 안 괜찮아? 내가 끝나고 한잔 하자, 알겠지? 야, 원래 이 정신 나간 세상은 취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는 법이야. 근데 저걸로 취해. 저걸로 취하냐고? 항상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건 좋은 거 아니야? 맞지? 너 이런 술들은 안 마셔봤잖아. 먹으면 죽겠지? 됐지? 줄게.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됐어, 드디어. 잘 치우자. 자, 이제 개차수 열렸다. 좀 더 또 할 건데 까먹으면 안 돼. 얘들아, 그럼 형 앞에, 빨리. 형 앞에. 아, 저 두 번째, 투아이지, 투아이. 자, 빨리 형 앞에 다 쳐, 빨리 가. 잠깐 비춰, 빨리 이거 빨리 이거 형 앞에 다 치워, 형 앞에. 형 앞에 비춰, 예쁘게 줘, 형 앞에. 아닐까? 왜 이렇게 시켜? 한잔해. 하진아, 요즘에 줄 테니까 그 음료수에 물을 좀 넣어. 알겠지? 민준이 내가 그 문제 데리고 가고 있을 거야, 알겠지? 한다? 가, 이거. 얘들아, 이제 이거를 이제 너희는 이제 이 문장을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간다? AN은 그렇지? AN-1에서 저만큼 이동하고, 아, 이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하자, 이렇게 배웠다 이제? 돼? 다음 항과 전항의 차가 이거네? 무슨 소리야? 개차수열, 그렇지. 그렇지? 아, 개차수열. 얘 개차수열. 근데 이거 지금 거리 알겠지? 거리야, 거리? A는 거리래. 야, 그 따라와. 가자. A는 어떻게 구해? A? 1. 근데 A0가 있는 것 같은데? A0가 있네, 그렇지? A0가 있어. 자, 이거 A0. 초항 플러스 시그마. 괜찮지? 아, 초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언제까지? 얼마 쓸까지? 25에 2K-1 하자. 어떻게? 간다? 상수? 그러면 25분의 1 쓰고. 맞지? 기다려봐. 근데 이거 N-1이 아니고 이거 N까지라고 해야겠네, 이거.
N까지라고 해야 될 것 같아. K0부터 K0부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K1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지금 0부터여가지고, 0부터여서, 이거 A0로 깔려면, 아, 다시. 가봐, 다시 한 번. 지금 얘를 추리하려는 거니까, 여기가 F1, 여기가 F2, 여기가 F3. 아유, FN으로 가야겠네. 아, 빡세다. 야, N까지 가야 돼. 여기 A0가 생겨버렸어. 처음부터 너무 응용된 게 나온 거야.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이거 N까지 들어갈게.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외웠냐? 이거 뭐야? 외웠어? 뭐야, 이거? 홀수하고 뭐라 그랬어, N까지? 빨리. 아, 좀 외워.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 N제곱. 아, 좀 외워. 아니,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외우자고. 해서, A제곱가 0이라 그랬으니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따라서, AN은 25분의 N제곱이라고 나옵니다. 얘는 거리. 그치? 자, 여기까지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쟤들이 29번 맞출 거냐, 진짜? 어떻게 맞출 자신 있어? 아, 근데 이거 맞춰봐. 야, 84점이니까 이거 맞추면 완벽한 1등급 아니야? 세 번째로 어려운 문제잖아, 이게. 됐지. 그럼 이거 다 이해가 된다고. 봐봐. A2는 여기다 2 넣은 거니까 25분의 4만큼 가는 거야. 맞지? 봐봐. 그 여기다가, 여기 A2는 25분의 4가 되는 거니까 25분의 4는 여기 정도 있을 거야. 이거를 계속 타고 간대. 거리가 이걸 타고 간대,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또, 내가 4를 한번 넣어보면, 한 5를 넣을게, A5. A5는 25분의 25가 되니까 거리가 1이야, 거리가 1. 그러니까 A5는 여기에 박힌 거야. 이게 거리가 1이니까 이게 박힌 거야. 그래서 여기가 A5만. 이런 식으로 간다. 자, 또 한번 예시 들어보자. 이번에는 A100, A10을 한번 해볼게. A10. 그럼 얘가 25분의 10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거리가 4야. 4만큼 가. 그러면 얘가 1, 2, 3, 4. 여기 간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A10.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납득하니?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야? Y는 X 위에 있어야 된대. 두 번째로. 야, 봐봐. Y는 X 위에 있다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해? 여기.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해. 동의하지? 야, 여기 가려면 거리가 몇이어야 돼? 2. 그렇지. 왜 거리가 2가 돼야 돼? 그렇지. 거리가 2가 돼야 돼. 얘는? 하.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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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그러려면 이 AN, 이 25분의 N제곱이 Y는 X 위에 있으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되는 거지. 동의하지? 짝수가 되려면 이거 25를 1000이 돼야겠네? 맞지?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해서 해야 돼? 얘는 맞죠? 2의 배수도 돼야 되지만 또 얘를 처리해야 된단 말이야. 짝수가 나와요. 5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가 5의 배수이면서 윤지가 말한 대로 짝수라는 조건도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적당히 얘 짝수되면서 이25 처리할 수 있는 거 찾자. 누구냐? 5의 배수 중에 처리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5의 배수는 5가 될 거 맞지? 근데 5 넣으면 돼야 돼. 그럼 1 되니까 봐봐. 안 돼, 맞지? 그러면 5의 배수 누구 있어? 10. 10 넣으니까 25분의 100. 딱 되잖아. 아, 찾아봤네. 그럼 또 누구에서 다 하는 거? 5의 배수이면서, 맞지? 얘가 첫 번째, 얘가 첫 번째. 얘 문제에서 못하는 애가 아니야. 두 번째로 놓여진 애 찾아야 돼. 누구야? 15는 안 되잖아. 누구?
그치, 20이겠지. 26이면 맞지? 그러니까 5의 배수니까 이거 25도 처리해주고 짝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곱하면 짝수도 되겠고, 그래서 얘가 두 번째 만족하는 놈이 돼. 그래서 정답이 맞지? 20 되는 거니까 또 찾아야겠네. 20 될 때 그럼 얘가 이제 50 몇이지? 20 되면은 A 20은 400인 거니까 25분의 400? 25분의 400. 그럼 얘가 몇이지? 16인가? 그럼 얘가 16 가는 거니까 여기서 16만큼 가면 되겠네. 맞지? 그럼 여기 16이 있겠네. 16. 아니, 거리가 16. 거리가 16인 거니까 그게 8,8인가? 맞지? 얘가 5,5니까. 얘가 4,4니까 얘 좌표가 8,8이 되네. 16. 그래서 정답이 X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8. 아무튼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 한 문제 더 보시자. 마지막으로 정리. 이제 너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들을 이 허가표에는 이렇게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게 개차수열이야. 이전에 항에서 이만큼 더해진 게 다음 게 나오는데 개차수열 일반항 공식 써서 이렇게 만들어내셨는 거야. 알겠지? 자, H111 가시죠. 자, H111. 자, 3분대. 시작. H111. 30번이라고 너무 쫄지 말고. 게이지 두 개밖에 없어.
끝. 아, 봐봐. 자, 기초상식. 얘들아, 여기 1,2랑 3,4의 중점은 누구야? 2,3. 2,3 되는 거지? 맞지? 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 y좌표랑 여기에 y좌표를 더했어. 몇이야? 6이지? 가운데 2배 되는 거 인정해? 흥미하지? 얘랑 여기 y좌표랑 여기 y좌표 더하면 방이 중점 2배가 된다. 이게 등차 중앙이지? 그지? 그거 준비 완료. 얘들아, 유리함수가 등장했어. 유리함수는 그 전에 그거 먼저 물어보자. 야, 2차 함수의 성질 두 가지 몇 개? 아니, 두 가지? 두 가지? 뭐야? 뭐야? 빨리 말해, 2차 함수 성질 두 가지. 대칭성이야? 최대체도, 그렇지. 맞지? 야, 유리함수 성질 몇 가지? 두 가지. 잘 찍네. 우리 기가 막혀. 야, 유리함수 왜 중요해? 뭐가 등장해? 정글다. 그렇지. 너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최초로 정근선이 등장한 함수. 두 번째, 또 뭐가 왜 중요해? 왜 중요해? 대칭. 대칭성 때문에. 무슨 대칭? 전대칭. 야,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알겠지? 야, 봐봐. 설마 저 구하기 따가지고 1부터 든 사람은 없지? 설마 1 넣고 2 넣고 통분할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치? 그치? 그 생각했니? 야, 설마 그런 문제겠냐? 그럼 3 넣은 거 대신 그때부터 통분 어떻게 할 건데? 물론 거기까지 넣어보는 거 난 되게 좋다고 봐. 왜? 3까지 넣어보면, 아, 이거는 넣는 게 아니구나. 아마 느꼈을걸? 어째? 상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3이랑 4 정도 넣어보는 순간 와, 이거는 이 세상의 통분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야. 야, 그럼 분명히 이거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봐봐. 그래서 대칭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저 그래프 그려보면 자,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은 얘가 한 2분의 15 정도. 아, 여기 2분의 15. 그렇지? 그리고 y 정근선은 4야. 그래서 y가 4. 그리고 y좌표는 0,0을 지나. 그래서 이런 느낌? 하고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냐면 7.5,4가 됩니다. 됐지? 될 거야, 여기까지. 한번 봐봐. 대칭성을 활용하는 문제라고. 30번이니까 문제가 진짜 예술이에요. A1. A1은, 봐봐. 여기 1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1, 2, 3, 4, 5, 6, 7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8부터 갈 거야, 맞지? 8, 9, 10, 11, 11, 다시 8, 9, 10, 11, 12, 13, 14, 15, 16, 8. 맞지? 왜? 간다? 야, 봐봐. 여기 1 있지? 여기가, 뭐야, 이거? 1,F1이야, 맞지? 1,F1이라고. 근데 얘는? 대칭. 누구야? 대칭이라고. 대칭성? 누구? 얘 누군데? 누구랑 대칭이겠어? 7.5랑 누구랑 평균 내면 7.5가 돼? 13. 맞지? 얘 14랑. 얘 평균이야. 7.5. 따라서 잘 봐. 얘랑 얘를 더하면 여기에 두 개. 맞지? 그래서 몇이야? 8. 또 이 2도 전체치기라니까. 여기 누구랑? 13. 그렇지, 13. 이렇게 너무 재밌지 않냐? 다 대칭이야. 그래서 봐봐,
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했을 때 얘랑 얘를 더하면 돼. 8이요. 또 얘랑 얘 더한 것도 몇이라고? 8. 얘도? 8.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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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도? 8. 얘도? 8. 다 8이요. 8이 몇 개? 7개. 7개. 아, 그래서 여기까지 더한 게 56이라는 거야. 거의 다 왔지? 73이네.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15는 늦자. 15도 되게 친절해. 15도 빨리 됐죠. 15도. 120을. 15로 나누는 거지. 몇이야? 8. 자유 8이야, 8. 그거 다 왔어. 그거 여기까지 더한 게 64야. 맞지? 야, 그럼 봐봐. 다음 것도 16 넘어, 16. 16도 늦자, 16. 16을 늘려. 32니까. 17분에. 몇이야? 왜 이렇게 어려워? 형님 128? 괜찮아. 괜찮아? 그럼 약 몇 점 몇이야? 7점 땡땡 될 거 아니야. 아, 이게 7점 땡땡이야. 땡? 그럼 두 개 더하면 또 뭐예요? 71점 땡땡. 그러면 당연히 여기까지 했지. 맞지? 저 7점보다 작은 애들 다 합친 거 여기까지야. 그럼 당연히 이거 17은 이 4보다 큰 놈일 거 아니야. 17 넘을 필요도 없어. 4보다 큰 놈이니까 75 넘어갈 거야. 해서 여기까지다. 정답은 16.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 무슨 문제를 이렇게 만들고. 물론 존나 어렵지. 근데 이거 왜 배웠어? 왜 배웠어? 이거 가르치려고 너 이거. 야, 유리함수는 얘 때문에 되는 거야. 얘. 이놈 때문에. 알겠지? 자, 해서 자, 필기 예쁘게 잘하도록 하시고 맞죠? 이것도 심지어 번호도 너무 이쁘지 않아? 우리 목표 아니야? 맞지? 할 수 있어? 자, 고생했습니다. 치고 봅시다. 22분에 만납시다.
어우 느려. 너무 느려. 자 H114 3분 시작. H114 자, 갑니다. 어? P25를 구하는 건가? 네. P25의 X좌표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표칩시다. 첫 번째 표. 보이시고. 이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 이런 언급이 나왔어. 뭐 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이거? 빨리 하래. 뭐해 세탁해. 뭐 하라는 거야? 탄젠트를 걸라는 거다? 그게 뭔데? 기울기. 그래 기울기. 그래서 너희 얘들아 이거 4분의 3인 걸 보고 여기에 각도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인 거 당연히 알아야지. 삼각비 주는 거야 삼각비. 이게 되지? 다음 두 번째. 야, 여기 가다 보면 분명 언젠가는 P25가 있겠지. 여기에 P25가 있을 거야. 여기 애 X답도 구하네. 뭐야? 정말 중요한 거 아니야 진짜? 삼각함수를 배우는 가장 근본이 되는 거잖아. 원위의 점 미지수 어떻게 잡아? 원위의 점 어떻게 잡아? 왜 또 안 나와? 대체 나오는 게 뭐야? 야, 니네 대체 아는 게 뭐야? 알코사 이세타 알사 이세타 몇 번째야? 이 비가 쳐먹을 치자들아 세상에 뭐 어려운 거 물어보냐? 원위의 점잡기 알코사 이세타 알사 이세타 괜찮아 또. 야 그럼 봐봐 세타가 있잖아. 세타 있어 봐봐. 그렇지? 세타 있어. 뭐만 구하면 돼? 한 줄만 구하면 돼. 맞지? 그래 한 줄은 맞아. 야 누가 봐도 규칙성이잖아 맞지? 찾았냐? 어 선생님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잖아 맞지? 근데 우리 목표는 지금 25잖아 맞지? 찾았어 규칙? 찾았어? 찾았어? 교대 수열 찾았어? 홀수랑 짝수의 규칙이 다른 거 맞지? 홀수랑 짝수의 규칙이 달리게 간다고. 교대 수열이라고. 맞지? 얘랑 같이 합쳐가지고 너가 규칙을 찾으려는 거 안 보이잖아. 교대 수열이야 교대 수열. 홀수항과 짝수항의 규칙이 다른지. 야 여기까지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맞지? 아, P1, 귀찮아, 3, 5, 7, 9, 11, 13, 이렇게 될 거야. 맞지? 얘 홀수랑 짝수랑 규칙이 다르게 된다. 하자, P1일 땐 반지름이 몇이야? 반지름 몇이야? 1. 3일 때는? 없네? 여기 있구나. 어, 얘 2네. 어, 얘는? 3이네. 얘는? 얘는? 6? 10? 아. 뭐야? 수요일이네, 그냥. 어, 가다가 만날 P25를 찾자. P25는 규칙 보이냐? 야, 이 정도 규칙 찾을 수 있겠어? 어떻게? 이거 두 개 한 다음에 1 되면 얘네. 어, 두 개 한 다음에 1 되면 얘 되네. 여기 두 개 한 다음에 1 되면 얘 되네. 그러니까 이 두 개에서 1 되면 얘 되는 거 50? 1? 아니요 뭐 두 개에서 1 되는 거지? 그럼 12지 12. 됐지? 뭐 1 단 것도 괜찮고 13. 어. 화내지 말고 그렇지? 아니면 이거 1반 찾는 것도 괜찮겠지? 이거 1반이 뭐야? 2n 3인가? 어, EM-1을 해가지고 어, 찾는 것도 괜찮아. 그치? 네. 그래서 끝났다. 반지름의 길이 찾았다. 반지름의 길이가 그러면은 13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 그럼 결국 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겠지? 13 코사인 세타, 13 사인 세타가 되겠다. 자,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인 거니까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 그러면은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비교해내면 세타 4, 3, 5가 되겠다.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겠고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얘가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중요한 거 배웠어 맞지? 자 별표 두 개. 자 별표 두 개 빨리 확인하자. 그리고 이거 보고 이제 교재수의 근거 정도는 알지 알겠지?
짝수항의 규칙과 짝수항의 규칙 단위별 교대 수열. 자, H115 하겠습니다. 자, 크게 얘기 하시고. 자, 2분 드립니다. 시작.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그 20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 빨리 봐. 자, 이거 뭐래? 얘 지금 y좌표 구하는 거지. 1, 2, 3. 1, 2, 3 했을 때 여기 y좌표, 여기 y좌표, 여기 y좌표, 여기 y좌표 다 구하는 거잖아. 말해. 이 y좌표는 뭐야? 네 글자. 등. 차수열. 그렇지. 야, 이거 등차수율이잖아. 갖다 넣었어? 등차 꿀마 등차는 뭐야? 등차. 등차, 맞지? 어, 직선. 맞지? 꿀마. 직선은 등차야. 직선끼리 동간격으로 잘랐을 때, 맞지? 어, 동간격으로 잘랐을 때 얘네 길이는 등차가 된다. 얼마 중요해. 그게 등차수율이야, 그냥. 바로 가자. 칸의 이동. 몇 칸 차이? 3칸. 3D. 3D는 2분의 3. 따라서 D는 2분의 1. 그치? 자, 아무 데나 넣자. 자, H에다가 넣을까? A 플러스 6D. A 플러스 6D가 5. 5. 얘 2분의 1 집어넣으면 3이니까 A는 2가 돼. 됐다. 됐지? 자. 등차 합공식 가자. 등차 조항 누구야? 몇 번째야, 등차 조항? 어, 13번째, 그렇지. A 13. 항 몇 개? 또 다섯 개 끝났네. 맞아. A가 몇이었어? 2? 12D래. D가 2분의 1이야, 순간 2분의 6. 하면 되지. 맞지? 너무 쉬워. 다시 또 배웠어? 아, 안 하려다가 혹시나 싶어서 했는데 어떻게 혹시나가 맨날 역시나냐? 어떻게 이렇게 높은 확률로 역시나 할 수 있지? 아무리 확률이 0부터 1까지 하지만 너희 덕분에 거의 확률이 1이라는 것밖에 모를 것 같아. 고맙다 얘들아. 다음 거 하겠습니다. 아, 이거 여기 있는 것도 한번 도전 안 해봤을 거 아니야. 아, 근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131. 자, 3번. 시작.
짝수번째 따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괜찮지? 어. 야, 끝나봐. 몇 탄까지? 30. 30탄? 야, 그럼 이렇게 하자. 홀수는 몇 개 있겠어, 그러면? 15개. 짝수는 몇 개 있겠어? 15개. 그럼 15개씩 세자, 그냥. 맞지? 뭐 얼마나 오래 걸리냐. 맞나? 얘 봐봐. 첫 번째는 검은색 몇 개야? 한 개 맞지? 세 번째는? 한 개, 다음은? 한 개. 그렇지. 다음은 뒤에 어떻게 돼? 세 개. 세 개. 또? 세 개. 또? 세 개. 찾은 거 아니야, 이거? 아. 그 다음. 그 다음은 어떻게 돼? 그렇지, 오, 되잖아, 이렇게. 어, 두 개씩 들어가네. 야, 너무 쉽다, 맞지? 큰 거잖아, 이거. 뭐야? 됐어? 너무 쉽네. 자, 바로 세자. 설마 또 시리얼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지? 3, 9, 15, 21, 27. 배우는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 맞지? 등차 중앙 가운데 누구야? 5잖아 맞지? 5가 5개 그게 3세트 있잖아 3세트 맞지? 등차 중앙 좀 잘 활용해 맞지? 어 이거 이거 한 세트만 세라 한 세트만 한 세트만 세는 거 한 세트만 한 세트만 세 한 세트만 어 5 곱하기 5 근데 여기 3세트 있어 몇 지어야 돼? 다음 야 짝수 세자 짝수 첫 번째는 몇 개야? 빵 개 맞지? 빵 개 그리고 다음은? 두 개 그렇지 똑같겠지 이렇게 어 맞지? 응 그리고 17인가? 맞지? 여기까지겠지 여기까지 맞지? 그럼 똑같이 하자. 자, 가운데 누구야? 여기야? 여기, 몇 개? 5개. 몇 세트? 3세트. 마지막 10만 제외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그래서 더하면 끝나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교대수열. 자, 교대수열이야, 교대수열. 자, 이거 보고 교대수열인 거 알아야 돼. 빨리 배를 치고 빨리 써. 빨리. 교대수열. 맨날 등차랑 등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홀수랑 짝수형의 규칙이 다른 거 교대수열. 잘했으면 좋겠다. 바로 맞아. 자, 132. 나도. 아빠도 무섭게 생겼다, 맞지? 쫄지 말고. 야, 선생님 푸는 걸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 맞지? 위에 거도 못 풀었는데, 아래 거 더 못 풀 가능성이 높은데. 나 한번 해봐. 자, 화이팅! 할 수 있어! 특히, 이제,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같이, 이게 산소가 아까운 애들은 이 나무를 꼭 풀어줘야지. 잘 읽어봐.
끝났습니다. 자, 아무튼 열심히 시도는 해봤을 거야, 그치? 설마 가리는 못한 거 아니겠지? 자, 한다. N이 10 이하의 자연수면 N번째 줄에 있는 전구가 딱 그 N초가 되는 순간부터 처음 켜지기 시작합니다. 맞지? 그러면 2초, 2초. 그럼 2초면 얘네가 처음 켜지는 거야, 드디어. 그럼 얘는 다 꺼져 있겠지, 3초부터는? 맞지? 4초, 4초? 4초. 4초일 때 누가 켜져? 네번째. 솔직히 네번째 다 켜지는 거야. 그럼 얘들 아직 관리 없다고. 그 얘네 켜지고 얘들 이미 켜진 애들도 있고 안 켜진 애들도 있지? 얘들은 1초를 반복으로, 1초 간격으로 껐다 켜졌다 반복돼. 맞지? 한번 봐봐. 선생님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사고는 이거야. 표야 표. 너무 너희는 자꾸 숫자를 쓸려서 하려고 하잖아. 표를 좀 만들어봐. 습관을 들여보는 거야. 야, 방금 문제도 선생님이 숫자 썼냐? 야, 숫자 쓰기보다는 예를 들어 이 표를 그려가지고 그냥 끝내잖아. 너희 자꾸 A1은 뭐, A2는 뭐, A3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규칙이. 표에다가 넣어봐,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표를 이렇게 만든 거야. 봐봐. 몇 층까지 있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까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가 몇 층이야, 층? 층이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타임 테이블이 있는 거야. 시간. 그게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야, 그럼 자, 1초가 지났어. 그럼 누가 켜져? 얘 켜진다. 맞지? 그럼 봐봐. 2초가 되는, 여기 켜졌던 애들은 다소 어떻게 돼? 그렇지, 꺼진다. 그리고 얘는 최초로 어떻게 돼? 그렇지, 이렇게 된다. 다음 얘는 어떻게 돼? 꺼졌던 애들은? 켜져. 얘는? 꺼져. 얘는? 그렇지, 이렇게. 느낌 알겠어? 아, 이렇게 된다고. 어때, 훨씬 직관적이지? 그렇게 다 생긴다. 이렇게 해서 다 세면 돼. 근데 몇 초까지 하다 그랬니? 몇 초까지 하다 그랬지? 14. 14초야? 지효야. 14초까지니까 해봐. 11, 12, 13, 14. 해서 1분 넘죠. 자, 빨리 이제. 자. 괜히 주는 게 아니야. 맞죠? 괜히 주는 게 아니지. 괜히 주는 게 아니야. 11부터는 더 이상 새로 켜질 게 없다는 것이지. 알겠지?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를 되게 많이 주잖아. 아니, 세 개만 예를 들어줘도 되는데 왜 네 개나 줘? 하나는 독특한 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 그거에 대한 힌트를 주기 위해서 주는 예시도 있다. 알겠지? 그러지 말고. 해가지고 이제 다 뭐하면 돼, 이거? 다세 켜진 거? 이거 조밥이잖아. 자, 이 정도 셀 수 있어. 내가 안 셀도 되지? 설마 세달라고 하면 아니겠지, 설마? 홀수가 너무 쉽지, 홀수. 봐봐, 홀수 몇이야? 이거. 한 개. 얘는? 네 개, 맞지? 얘는? 아홉 개. N제곱이네?
아, 이게 규칙인가 좀 살펴보고. 맞지? 왠지 뭐, 맞지? 얘는 16이겠지? 얘는 25겠지? 맞아. 잘 세? 아, 알았어, 세. 자, 아무튼 귀, 이게 뭐야?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뭐야? 너무 막 이질 하지 말고, 맞지? A1은 어쩌고, A2는 애들, 이거 누가 돌아간다고, 이거. 그러지 말고, 항상 이 표. 노가다 표든, 선생님이 이런 표를 알려준 건, 물론 처음에 만드는 거 힘든 거 유저하지. 야, 나도 처음부터 이거 만들겠니? 만들다 보면 되는 거야. 자꾸 표를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정리해보고 정렬해보고 하다 보면은 어? 이런 표가 낫겠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 표가 이렇습니다. 알겠지? 자, 다음 거입니다. 자, 얘들아 어떡하지? 그 29번 맞추, 이거 맞출 거냐? 29번 어떡할래? 29번 맞출 수 있겠냐? 우리 70점 때인데 아마 못 맞출 것 같은데. 아, 좀 힘들겠다. 이거 못 맞추겠다. H141이나 갑시다. 못 맞추겠다. 자, H141. 시작. 3분. 자, H141.
자, 맞췄냐? 맞춘 사람 빨리. 손. 맞췄어요, 윤진아? 아니요. 너 그냥 하는 길 맞추고 가는 거지? 맞아. 어, 존나게 틀고 가네, 그냥. 자, 갑시다. H142입니다. 얘가 이 정사각형을 지나야 되네. 얘들아, K가 클수록 올라가는 거 아니지, 이렇게? K가 커질수록 올라간다? K가 작을수록 배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동의하지? 그러면 K가 제일 클 때가 언제 지날 때야? 여기 지날 때가 당연히 K가 제일 크지 않을까? 아, 이게 바로 K의 맥스다. 그럼 미니멈은? 어디 지나야 돼? 그렇지, 오른쪽 아래. 맞지? 얘가 K의 미니멈 수치지. 또 다른 거 보잖아, 이거. 자, 넣자. 그러면은 이때 K가 제일 작으니까 4N 제곱, N제곱 넣어봐. 그러면은 N제곱은 4N제곱 넣으면은 2NK. 따라서 이때 K는 2분의 N. 동의하지? 자, 얘도 갈게, 얘도. 얘도 N제곱이랑 4N제곱 넣어봐. 그러면은 N제곱 여기 넣고 4N제곱 넣으면은 K는 4N. 자, 그러면 여기 사이 다 들어가니까 4N과 2분의 N 사이는 다 정사각형 지나갈걸? 해서 이런 식이 나오지. 2분의 N부터 4N 사이라면 다 지나갑니다. 맞지? 너무 당연하다, 여기까지. 자, 5 둘에 5. 자, 기억부터 N다가 5를 넣으세요. 2분의 5부터 20까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연수의 개수가 되겠지? 자, 3부터 20까지네? 몇 개야? 18개. 또 틀려. 자, K가 자연수의 개수 맞지? 아, 맞네. 자, 다음. 이거 하래.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아, 큰일 났다. 1만원 구하래. 몇 개, 여기 사이에 자연수 몇 개 들어있는지 세래. 그럼 드는 생각. 빨리. 여기에 들어가는 자연수 K의 개수 드는 생각. 드는 생각? 그 느낌 안 오면 직대세요. 자연수니까 1 넣어봐. 1 넣어봐. 1 넣으면 2분의 1부터 4까지. 그럼 자연수 그 사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4까지 맞지? 어. 2 넣어봐. 2 넣으면 몇이야? 1. 여기는? 8. 몇 개? 8개 맞지? 3 넣으면 2분의? 3. 4 넣으면 여기 2. 느낌 들어? 뭐야? 네 글자. 교대수예요. 짝수랑 홀수의 규칙이 다르잖아. 맞지? 아, 이놈 때문에 얘가 짝수가 되면 여기가 자연수로 아름답게 나온다. 그래, 그 느낌 받아야지. 아, 얘가 지금 우리한테 교대수열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야. 아, 홀수랑 짝수의 규칙이 다르구나. 아, 그렇구나. 케이스 나눠서 세야지. 괜찮지? 출발. 야, 만약에 이게 짝수잖아? 그럼 얘는 자연수인 거 인정하니? 어, 자연수라고. 어. 아, 와, 다시 해. 자, 2분의 n, k. 자, 이렇게 되는데, 아, 얘가 자연수라니까? n이 짝수면. 아니, 자연수고 얘도 뭐야? 얘도 자연수잖아. 자연수랑 자연수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두 개 뭐하면 돼? 빼서. 어, 더하기 1, 그래. 해서 두 개 빼는 거야. 그리고 더하기 1 한다. 자, 빼봐. 그럼 몇이야? 2분의 7에 더하기 1. 이게 바로 뭐다? A, N이다. 어떡하니? 아, A, N 플러스 2 구하자.
AM 플러스 2는 그게 M 플러스 2 는 거잖아. 2분의 7 N 플러스 7 플러스 1 되지? 아 빼면 몇이야? 7 7이네 맞네 그래서 짭쓸 때 맞네 동의 뭘 봐야 돼 이제? 홀수 해야지 홀수 자 홀수 가자 홀수 홀수 N 홀수 자 홀수 자 2분의 N 자 K 4N까지 인데 언제부터 돼? 어떻게 될 거야? 그거 빼면 안 되잖아 맞지? 왜 이거 자연수가 아니잖아 얘를 들어봐 N에다가 1 넣으면 2분의 1이었지 1부터 됐지 3 넣어봐 2분의 3부터 하는데 언제부터 돼요? 2 그러면 1을? 그렇지 여기다 1 더하는 거부터 되는 거지 해서 아 여기서 파생된다고 아 n 더하기 1부터 된다 이게 자연이다 해서 아 이거구나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1 더하면 교대수에 되겠지 해서 똑같아 빼서 1 더해 그럼 AN 나올 거야 또 AN 플러스 2 구해가지고 하면 돼 되지 될 거야 자 근데 해야겠네 어 해야겠다 디귿을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다 디귿을 설명하기 위해서 할게 자 그럼 얘가 이 4N에다가 2분의 N을 빼면 2분의 7N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1 더했으니까 2분의 1 되고 맞지? 자 그럼 여기다 n 플러스 2를 넣으면 2분의 7n 되겠고 n 플러스 2니까 7 더하는 거니까 2분의 15 그럼 또 이거 빼면 또 7이 돼 그래서 맞대 맞아 그렇지 괜찮지? 다음 거 가자 다음 거 가자 자 이거 자 이거 한 번 빼 이게 나왔네 또 나왔네 자 이게 세 번째야 야 같이 공부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나온 거야 자 무슨 수열의 합? 빨리 무슨 수열의 합? 교대 수열의 합? 교대 수열의 합 몇 개 아이디어? 두 개 그렇지 1번 뭐야? 두 개씩 묶기 그렇지 두 개씩 묶기 그렇지 두 개씩 묶어서 합치기 두 번째 아이디어는? 홀수 따로? 그렇지 짝수 따로 선택을 하라고 되지? 선택을 해 뭐 할래? 1번 할래? 2번 할래? 2번 어? 맞아 이건 2번이 직관적으로 편할 것 같긴 해 자 하자 그러면 얘가 짝수 자 디귿 짝수 이거였지 근데 여기서 N 짝수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봐봐 이러면 안 되겠지? 2분의 7n 플러스 1을 해서 뭐 n은 1부터 막 2지랄 하면 안 되겠지? 야 그렇게 되면 어떡해 홀수일 때도 해버리잖아 안 되잖아 맞지? 좀 조정 좀 하자 그냥 식 조정 좀 하자 얘가 짝수일 때만 되는 게 맞아 짝수일 때만 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가자 n이 짝수야? new 변수 잡자 괜찮니? 2k 2k? 괜찮냐? 2K 2분의 7 2K 플러스 1은 A 2K 괜찮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시그마 A 2K K는 1부터 어디까지 하면 되니? 5까지 하면 되니? 맞지 5까지 5까지 이렇게 하자 그럼 무리 없이 짝수를 다 더한 거겠지? 자,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은 K 플러스 1 되겠다. K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얘는 시그마 7K 플러스 1에서 K는 1부터 5까지가 되겠다. 이게 바로 짝수가 되겠다. 괜찮겠지? 다음 거 가자. 얘도 가자.
자, n 홀수네. n 뭐로 바꿀까 변수? 2k 마이너스 1? 어, 괜찮다. 어, 2k 마이너스 1. 정의역 측정하자. k는 몇부터? 어, 1부터라. 딱 또 집어내면 되겠네. 자, 출발. 2분의 7에 2k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은 a 2k 마이너스 1 되겠다. 괜찮네. 가자. 시그마 a 2k 마이너스 1. k는 1부터 5까지 하면 10판까지 있는 홀수를 다 더할 수 있겠다. 자, 그렇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7k. 7k. 그리고 마이너스 3 되겠다. 오, 이거 두 개 더하는 거거든? 야, 시그마의 성질. 위크 날인 것이 같으니까 합쳐서 계산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성질이겠다. 그래서 더해. 그럼 시그마 14k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래서 k는 1부터 5까지 하면 되겠네. 괜찮지? 계산하면은 14 곱하기 15 마이너스 10 되는 거니까 정답이 나오는데. 아, 좋은 문제였어, 맞지? 자, 교대수열. 다시. 교대수열 때문에 지금 몇 문제 풀었냐면 세 문제 풀었어. 알겠지? 아주 부탁이야. 당연히야. 처음에 보면은 이거 푸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세 번. 세 번 풀어봐. 체화돼. 다른 문제에서 보인다니까? 소개해 줘. 자, 그치? H 148번 가겠습니다. 자, H 148번. 자, 3번 드립니다. 자, 필자도, 필자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맞힌 사람. 5번. 맞았어? 죄송합니다. 자, 가자. 얘들아. 발바람 발바람 발바람. 이거 30초 안에 못 풀었으면은 그냥 문제 자체를 통 암기해. 알겠지? 뭐하라고? 암기하라고 문제를. 개념이야, 개념 이거 다. 통 암기해. 봐봐. 얘랑 얘가 지금 만난다 그랬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가 만난다에 대한 아이디어는 식으로 풀 것인가 그래프로 풀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 맞아? 식이라는 것은 뭐 이런 느낌이겠지. 여기랑 여기 말하는 거고. 식의 느낌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겠지. 이런 해가 되는 거. 맞지? 그럼 봐봐. 저 둘 다 한번 해볼게. 자, 그려 이창. 그려세요. 맞지? 내가 바로 뭐냐면 fx. fx야. 그리고 gx를 그릴게. gx. 와이는 gx. 맞지? 이 만나는 여기 사이죠? 여기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a n. 여기 길이가. 어떡하지? 봐봐. 여기 뭐라 그랬냐면 x 플러스 n이라고 그랬거든. 기계적으로 반응해야 돼. 얘 뭐 준 거야? 뭘 준 거야? 아주 충격적인 정보를 줬잖아. 뭐야? 기울 기간. 1, 5. 세 글자. 삼각대. 그라고. 또 말해. 그거. 여기가 45도로 준 거라고. 알겠어? 이거 체크 안 했어 또? 이거 여러 번 나왔잖아, 맞지? 훈련 많이 시켰잖아. y는 x 플러스 k가 등장할 때, 아, 하라고 이거. 특수각 줄 거니까 삼각대 쓰라고. 돼? 되지? 여기까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6대이잖아. 그럼 봐봐. 너 이거 길이 구할 수 있으면 끝나네 이거. 맞지? 이거 길이 구할 수 있으면 게임 끝나네. 루트 2하면 얘 나올 거야. 맞지? 말해봐. 얘 뭐야? 네 글자. 얘 뭐야? 잘 안 나오면 아직도 충분한 훈련이 되지 않은 거야.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계속 나오는 아이들잖아. 이게 뭐야? 두 분의 차야. 이게 두 분의 차야. 왜? 봐봐. 이게 터지는 아이디어. 설마 이걸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교점 구했니? 근의공식 써서? 안 돼. 근을 구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구하지 않는다. 방정식을 대하는 세 가지 마음까지. 기억나지? 방정식을 대하는 세 가지 마음. 절대로 근을 구하라고 하기 전까지 구하지 않고 뭐한다? 가정한다. 그래서 여기에 근 알파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 근 베타가 있을 거라고. 납득하니? 여기가 바로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부분의 차. 그 두 분의 차를 구해서 루트 2 곱하면 이게 된다. 자, 연립방정식 하자 이제. 자, 얘랑 얘랑 연립했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7 마이너스 n은 0. 이거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 가정만 하고 하는 거라니까. 이거 누가 근의 공식을 써. 또 두 근의 차. 오른 뒤져 나왔다. 근각이 세우는 게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렇지고 하. 또 차. 또 고. 그렇지. 합차고. 합곱은 누구나 다 알잖아. 곱 뭐였어? 불러. 네. 차 뭐였어? 차. 차 뭐였어? 차 공식. 얘들아 그냥 행복해줘. 선생님 바라는 게 없다. 그냥 행복해라. 알겠지?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외워 제발. 알겠지?
그래 얘들아 이거 나 두근의 차 공식 바로 외워서 쓰자 이거 절대값 A 한다 두근의 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분의 루트 파멸식 49 마이너스 28 플러스 4N 해서 정리하면 4N 플러스 21 된다 따라서 뭐야? A 얘는 여기다가 루트 2 곱한 거라니까 따라서 루트 2 집어넣으면은 이거 집어넣으면 4N 플러스 21 해서 A에 나 되지? 그럼 이제 제곱해서 여기 자, 얘들아 별표가 너무 많이 나왔지 4개 나왔어 4개 당연히 목표 나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통 암기 그냥 문제를 통 암기 해버려 그래야 풀 수 있어 야 만약에 너희가 이걸 세 번 안 풀잖아? 그럼 그냥 선생님이 아 나 존나 수학 잘해 자랑한 거야 그냥 너희들한테 너희는 그냥 영어 보러 온 거고 배수빈아 왜? 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얘 만났다 그래가지고 나 식이랑 그래프로 다 접근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 지나갔지 와 이거 보자마자 야 보자마자 어? 길이가 1이네? 아아 특수가 이용하라는 거구나 여기서 45도 거구나 어 1대1대 1대 루트 2네? 어 루트 2? 어 얘만 가면 되네? 뭐야 얘 두 분의 차잖아 하는데 진짜 현실밖에 안 그래서 두 분의 차 공식 써가지고 얘를 구워 그래서 이 루트 2 곱하면 얘 나온다 이제 다시 별표 정리 첫 번째 형님 뭐야 만난다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맞아 그리고 아 이거 기울기 1 기울기 1? 아 특수가 아니다 아 특수가 아니다 당연히 봐야 된다 그었어? 그었어? 어 1대 1대 루트 2? 너 이거 이거 금의 공식이 아니고 가정하라고 교점을 보면 구하라고 하기 전까지 구하지 마! 가정만 하고 넘어가! 가정에서 할 게 더 많아! 가정하는 거야. 방정식을 대하는 세 가지 방. 가정한다. 가정하니까, 아, 이 두 분의 차이가 안다고. 이거 몰랐어? 아, 그럼 어떻게 해? 니들 공부 지금까지 안 한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속 나오던 아이디어. 너랑 너는 두 분의 차입니다. 아, 해서 두 분의 차 공식. 분별 계산한 게 세 가지. 써서 하니까 끝. 그래서 H148번까지 했습니다. 아, 시그마에서 안 한 문제가 세 문제가 되지만 아, 정말 너무 하고 싶지만 아, 할 수가 없네. 아, 알려줄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다. 아, 물론 이해는 한다. 할 게 없으니 여기 할 게 많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안 돼. 됐지? 자 그러면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고 자 이제 마지막 호각 접기 나 법 합시다 근데요 귀납법이 원래 노가다? 아니 귀납법은 두 가지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점화식 단원이 있고 뒤에 귀납법 단원이 있어요 맞아요 나 I35까지만 풀려고 아이 35까지만 풀려고 했어요 너가 나오는 거 맞아요? 저 20밖에 모르겠는데 잘했어 풀려고 맞아요? 아니면 이거 누구냐? 아 풀었으면 잘했어 잘한 거야 알려주긴 할 건데 대체로 알려주긴 할 건데 잘했어? 이 정도 맞고 양호하지 인정? 오케이 너 근데 하면서 아 이거 내가 왜 계속 녹아가고 있지? 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잘했어 원래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네?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지 아 그래요? 할 때랑 안 할 때를 구분시켜줄 거니까 기다려
안녕하세요.
안녕합시다. I07 갑니다. 자, I07 1분. I07 시작. 지훈아! 정신 차려라! 지훈아 힘내! I07 갑시다. 얼른 풀어봐라, I07. 푼 사람들도 30초 풀 수 있게 다시 풀어보세요. 자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아이고, 알려줄 게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 자, 점화식이 등장하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 관계식이 등장했다고 쳐봐. 그럼 첫 번째, 이거 먼저 체크해야 돼. 얘가 기본이 되는 점화식, 기본 점화식인지 먼저 체크를 해야 돼. 알겠어? 기본 점화식인지 체크해. 기본 점화식 몇 개? 몇 개? 5개. 다 외워야 돼, 당연히. 수능을 보는 사람들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지. 첫 번째, 등차 수열 점화식. 몇 개? 두 개. 두 개. 뭐? 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두 개를 뺀 게 일정한 상수가 나오면 그게 등차 수열이라고 해. 맞지? 그리고 D를 뭐라고 해? 공차하고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대신 두 번째 점화식은 뭔데? 그렇지. 등차주마. 이렇게 나와도 등차수열인 거야. 알겠지? 응? 근데 이런 걸 떴는데 대입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 얘 등차수열이구나. 그래서 등차수열로 풀어야지. 다음 뭐 있어 그러면? 분비가 있겠지. 그렇지? 아, AM 플러스 1은? R 곱하기 A. 괜찮지? n제곱은 양옆에 곱한 거. 준비 중. 괜찮지? 여기까지 두 개. 자, 이제 세 개. 세 개. 세 번째 건 우리 배웠지? 배웠어. 뭐야? 교대. 어. 네 글자. 오늘 알려줬잖아. 개차수. 개차수열. 그렇지. 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n식. 상수 아니야. 달라. 얘 상수지. 얘는 n식이.
아, 이건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한다. 개차 수열이라고 한다. 자, 이러고 떴어. 그럼 개차 수열을 1번 뭐라 그랬어? A, 얘는 불러. A1. A1 플러스? 시그마. 시그마? 어, K는 1부터? 네. L-1까지? F. 그렇지, F. 개차 수열이 얼마나? 느라고, 이거 느라고. 시그마 이거 느라고. H를 여기다 집어넣고, 1부터 N-1까지 다 합치면 나온다. 됐지? 안에 이건? 자, 네 번째. 네 번째. 자,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 이거 처리하는 건가? 곱해져 있지? 어, 역시 마찬가지로 소거를 했는데. 자, 가자. 어떻게 소거하냐면, 잘 봐. 넘겨. AN분의 AN 플러스 1이 이제 FN 되는 거야. 괜찮지? 다 대입. 1 넣고 2 넣고 3 넣고 다 대입하는 거야. 자, 1 넣어봐. 1 넣어 몇이야? A 1분의? 아, 그렇지. 그럼 A 뭐가 돼? F? 괜찮지? 자, 개념부터 다 써져 있어. 어. 자, 2를 넣어봐. 2는 뭐야? A 2분의? A 3. F. 됐지? 다음. 3 넣으면. A 3분의? 4. 이렇게 해서 F 3 되는 거야. 그리고 땡땡땡. N-1까지 넣자. AN-1분의 AN F N-1 하고 뭐해? 그렇지, 곱하는 거야. 아, 곱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톡톡톡톡 돼서 아, A1분의 AN이 되는 거고 걔가 곧 얘네를 곱한 거랑 결과가 같아진 거야. 되겠어? 아, 이게 바로 네 번째 정화식이야. 곱해져 있는 거는 이렇게 처리하자고. 시작. EX 하나,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돼 있대. 이게 가장 유명한 거니까. 자, A10을 구해보세요. 알지? 1분 시작 해봐. 갑니다. 자, 출발. 넘겨. 1 넣자. 1 넣으면 몇이야? 1 넣으면 몇이야? 2분의 1? 되지? 2 넣으면? 3분의 6. 3 넣으면? 4분의 3. N-1 넣으면? N분의 N-1. 아, 뭐 한다고?
준다? 준다? 자, 마지막 5번 알파시 들어봤냐? 빨리 많이 알파시 들어봤어 내가 처음 들어봐 알파시? 처음 들어봐? 한다? 어 A 얘네다가 1점 함수를 곱하고 Q를 더하는 그룹 그게 다음 항이겠대 이거 알파식이야 알겠지? 어. 자 이거 철학을 말려줄 테니까 잘 봐 자 이건 예시로 간다 예시 예시 자 A N 플러스 2는 3 A N 플러스 2 이걸 할게 괜찮지? 똑같은 꼴이다 자 A N 플러스 2 완전 외워야 돼 이렇게 해야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외워 알겠지? 어. 얘를 알파 이렇게 잡아 알겠어? 잡아 그냥 시킨 대로 해 잡아 알파 빼 알파 그리고 봐봐 3 여기 그대로 갖고 오고 여기 있지 가로 크게 여기 여기 AN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AN 놓고 여기도 똑같이 알파 이렇게 잡아 무슨 소리지 알겠어? 그니까 봐봐 하지?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 여기 AN 플러스 1 뒤에 빼기 알파 써 그리고 뒤에 똑같아 이 앞에 3만 쓰고 또 빼기 알파 쓰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면 등비수열로 만들기 위한 등비수열이죠 봐봐 이 항에다가 이거 다음 항이 얘 아냐? 맞지? 이게 N번째 그럼 N 플러스 1번째잖아 여기다가 3 곱하면 이게 된대 맞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등비수열을 활용해서 일반항을 구하기 위함이야 알겠지? 교육 과정에서는 사라졌어 하지만 나와 왜? 교과서적으로 풀 수 있으니까 근데 교과서적인 풀이는 그냥 안 가르쳐줄게 알겠지?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거니까 너희도 당연히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들 다 써져 있어 자 그러면 봐봐 인식해 인식해 간다 얘가 맞지? 얘가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수열 맞지? 어 헷갈려 얘 BN이라 잡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 그렇지 봐봐 그럼 BN이 등비수열이야 되지? 그래서 등비수열 공식 쓰면 된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알파를 좀 구하고 갈게 봐봐 이식이랑 이식이랑 정확하게 똑같아야 되거든? 그럼 봐봐 얘랑 얘랑 똑같다고 비교하면 좀 분명 알파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가자 이거 전개하면 몇 알파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 넘기면 플러스 알파? 그럼 마이너스 2알파가 나오는데 걔가 2랑 같아야 돼 알파 몇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래서 얘가 다시 이렇게 바뀌는 거지 괜찮아? 알파 마이너스 1이다 끝! 간다! 넘어가! 아, 너가 AN 플러스 1이 등비수열이야. 어떡하지? 아, 등비수열 뭔데? 초항. 1 넣은. 1 넣은. 너가 초항이야. 그리고 공비는 3인. 등비수열. 돼? 그래서 1을 여기 넘기면 끝. 다시, 거기 있지? AN은 플러스 1은 EAN 플러스 2 자 이게 방금 너희가 푼 문제야 맞지? 알파식이지 체크하라고 어? 알파식이네? 아 알파식이구나 가자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일단? 불러 불러 어떻게 쓰라고 시작하자 AN 플러스 1 그렇지 하고 2 어 잘했어 그래 이거 알파 구하자 간다 얘 전개는 몇 알파? 마이너스 알파 넘기면 마이너스 알파 얘가 몇일 때야 돼? 2 그럼 알파는? 그렇지 알파 마이너스 2 그래서 플러스 2 너 플러스 2 깔끔하네 그럼 너가 뭐라고? 너가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수열 너에다가 2를 곱한 게 다 알파니까 아 출발 아 너가
분비수열량. 초항은 여기다 1 넣은 거. A 1 더하기 2 된다고? 그리고 공비가 뭐야? 2. 그래서 2에 F 마이너스 1제곱 하면 끝. 맞지? A 1이 몇이네? 2네? A 1이 2래. 아, 얘가 2야? 와. 그럼 4야. 맞지? 그래서 AN은 4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 해서 끝났다. 맞지? 그래서 몇 번째 구하는 거니? 열 번째네? 10 넣으면 끝난다. 어떡해? 왜 10이 넘어? 자, 알파식을 처음 보나봐. 연습해야겠지. 야, 빨리 연습 좀 해봐. 근데 연습 예제가 없어. 그렇지. 야, 그냥 그 연습해. 그냥 그 I07이랑 이걸로 다시 한번 연습해봐. 맞지? I07이랑 이걸로 해봐. 이거 1번, 이거 2번. 빨리 연습해. 연습해서 빨리 마스터해. 지금 당연히 처음 힘들지. 야, 나도 처음 힘들었어. 빨리 해봐. 두 개만 빨리. 빨리 연습해서 터득해서 마스터하고 봐. 연습적 필요한 사람 있냐? 다 끝나가는 시점이 필요는 없지. 자, 이게 교육 과정에 나오는 모든 점화식을 다 설명했어요. 끝난 거지. 세 이제 정화식 공식 써가지고 나오는 건 없어. 빨리 해, 이 자식아. 하, 이 새끼. 아니, 저거 알아. 정화식 만들 줄 알아, 몰라. 알파식 만들 줄 알아. 몰라. 네, 뭐라고? 그 1번, 2번. 이거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풀어본 거야. 이거 점화식 만들어보라고 빨리. 빨리 알파식 만들어. 일반화 만들어. 하, 이 새끼 말도 못 알아들었네 진짜. 이게 알파식인 건 알아? 아, 지랄마 이 얘기 안 들었잖아. 이거 일반화 만드는 거. 했어, 진아? 말만 하자, 그냥? 얘가 이리로 가는 게 아니야. 그래도 마찬가지야. 얘가 지금 등비절 이루는 거거든, 얘가.
그렇지. 얘에다가 3을 곱한 게 다음 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다 써. 그렇지. 이거 얘가 그렇죠. 얘가 등비수인 거야. 이거 봤어. 얘는 여기 있어. 여기서? 지금 문제는 A1 플러스 1. A1 플러스 1? 뭐가? 어. 얘가 등비수열이야. 그걸 여기다가 1 넣은 게 초함이지. 아. 헷갈리면 얘를 그냥 BN이라고 해, 그냥. 얘를 BN이라고 해. 그럼 얘 BN 플러스 1이잖아. 네. 그럼 BN이 등비수열인 건 인정하지, 이제? 네. 그럼 얘는 B1 곱하기 3의 N-1인 거 인정하지? 네. 그래. 그럼 B1이 뭔데? 여기다 1 넣은 거잖아. 1은 왜 빼요? 뭐라고? 뒤에 1은 왜 뺐어요? 어, 뒤에 1은? 누구? 원래 여기 있었던 거 얘가 넘어간 거야. 아. 무슨 안 될 것 같아. 아, 안 되는 거 없어. 해야 돼,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필수야. 됐지, 얘들아? 정확히 5개 설명했습니다. 자, 정확히 5개 설명했고.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야. 야, 이제 이론은 다 설명했고, 수원에서 가르칠 이제 마지막 별표다. 봐봐.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야? 이거거든? 찾아보세요, 맞지? 어.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 이제 시킨 대로 해야 돼, 알겠지? 첫 번째. 첫 번째야. 얘가 기본 점화식인지 먼저 체크를 해야 돼. 알겠어? 태서가 집중해 임마. 기본 점화식인지 체크를 해야 돼. 내가 알려준 다섯 개의 점화식 중에 얻어 걸리는 게 있는지 얘를 체크를 해야 돼. 알겠어? 근데 만약에 그 중에 없어? 그 중에 없으면 무조건 대입해서 규칙했잖아. 알겠지? 요즘 이게 사장되는 분위기고 이게 떠오르는 분위기 때문에 체크할 거야. 알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까지 될 거야.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계산 구조를 설명. 너희가 규칙형 찾을 때, 얘 찾을 때, 얘 찾을 때, 계산 구조를 설명. 계산 구조를 살리지 않으면 규칙이 발견되지가 않아. 자, 계산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런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사칙 연산. 이런 것들을 살려야만 다음 규칙이 나. 알겠지? 그리고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조심해. 수열의 킬러 주제라고 그랬어. A2부터 규칙이 존재하는 일이 있어. 저번에 했지? 이거. 교점 개수, 이거. 교점 개수. 이게 A2부터 규칙이 존재하는 놈이었기 때문에, 얘가 규칙성이 존재하세요. 이거 조심해. 그래서, 적어도 4항, 5항까지는 구해 봐야 돼. 세 개만 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자, 마지막. 마지막 다섯 번째. 자, 뭐야? 반복된 어떤 문제에서 활용 문제에서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해. 이 반복된 행위를 한다면 너희들한테 일반적으로 진짜 어려운데 점화식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의 가능성이 존재해요. 어떤 특정한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 그럼 그거 너희한테 점화식 만들라는 문제일 수 있어. 그 점화식 만들어. 근데 너희 알잖아. 점화식 자체도 조금 어려운데 점화식을 만드는 건 당연히 더 어려워. 알겠지? 그래서 점화식 작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자, 이 다섯 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계속 배우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한번 쭉 한번 해볼게. 자, 일단 뭐가 있니? 뭐 다 해봤을 거 아니야? 다 해봤을 거니까. 아, 이거 필기해야 돼, 이건. 자, 빨리. 빨간 펜으로 필기 예쁘게 해, 지금. 예쁘게 필기해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IC번 보자. 자, 점화식이야. 무슨 점화식이야? 말해, 네 글자. 개차수야. 맞지? 어, 넘겨봐. 차가 N식이야. 아,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N식이야, N식. 가자. AN은 초항에다 다 얘를 시그마에 넣으면 된다. 그리고 얘를 1부터 N-1까지 합치면 되지? 초항이 몇이래? 6. 자, 시그마. 자, 넣으면 3K제곱, K는 1부터 N-1이다. 괜찮지? 자, 등비수의 합공식이네? 자, 6 플러스 얘는 2, 3, 3에 N-1-1 해서 끝난다. 납득하지? 어, 대차수열이야. 아, 물론 4항까지밖에 안 되니까 노가다 쪄도 괜찮지만 복잡하게 나오면 그때 지옥 간다. 더 미리미리 알아두도록 합시다. 12 갑시다. 자, 말해. 무슨 수열이야? 응, 괜찮아, 맞지?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다 똑같아. 한다. 와, 너무 이뻐. 가자. AN은 A1 36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14. 이거야, 그냥. AN. 되지? 어, 이거야. 정리하자. 36 플러스 얘는 N, N-1, -14, N 플러스 14가 되겠네. 얘가 입되는 거 다 찾으래. 맞지? 금각에 들어간 게 있으면 바로 계산해. 됐지? 자, 뭐 13번도 똑같은 뭐 개차수열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거 갑시다. I14 갑시다. I14. I14. 자, I14. 몇 번 점화식이야, 이거? 어, 4번 점화식이야. 아, 4번 점화식이야. 또 하면 되겠지? 자, 1번 구해볼게. 자, AN 분의 AN 플러스 1은 어, 2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N이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럼 넣으면 되겠네. 1부터 쭉 넣어보자. A1분의 A2. 맞아? 그럼 1을 넣었으니까 2 곱하기 2분의 1네, 이렇게. 자, 2를 넣어봐. A2분의 A3. 그러면은 2 곱하기 3분의 2가 돼. 자, A3분의 A4 해봐. 그러면은 얘는 3을 넣었으니까 2 곱하기 4분의 3이 되나. 그럼 다 곱하면 되겠네. 맞지? 곱하면 뭐 남아? A5분의 A4가 되고 얘는 톡톡? 어, 톡톡 어, 2 남네. 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어, 소거를 그냥 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밑에 것도 또 소거지? 똑같은 꼴이다. 통분한 거 있지만 오른쪽씩 항상 분수에 더센터했음의 기본은 통분이니까 I15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하. 아, 3시가 돼버렸구나. 자, 너희도 스케줄이 있을 테니 더 할 수가 없구나. 자, 고생했고. 아. 어, 규제는 다음 시간에 주겠습니다. 자이스토리가 다 떨어졌답니다. 어, 더 이상 안 만든대. 응? 어, 어, 올해 거는 더 이상 안 만든단다. 아, 그래가지고 타선책을 써야지 뭐 어떡해. 근데 그렇게 서점에도 왔어요? 어, 다 떨어졌대 그냥. 맞아? 응. 많이 썼어? 아, 이거 쓰고 싶었는데. 괜찮아, 기출문제 지금 널리고 널린 거니까 뭐. 그래도 고생했고. 아, 집에 잘 가도록 하시고.
보내. 수빈아, 앞에 부분 동영상 보고 와라. 네. 지금 와있어. 뭐? 아, 내가. 이거 너무 가볼까? 고생했어. 네, 나의 욕을 그만하고. 민진아. 이제 혜진이가 더 했어. 윤진이는 안 한 편이야. 나 이거 그만하고 알겠지?